이번에도 상당히 재밌는 그러한 겁니다. 위에 글을 적으면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last name은 대문자로 표시되고 그리고 first name은 소문자로 표시되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와 같이 표시되는 방식인데 이거 단순한 것 같아도 상당히 재밌는 기능들이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hello last name intermediate에 있는 index.ts 파일 파일들랑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index.html은 이렇게 메인 컨테이너 지정해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같이 볼 텐데 이번에는 TypeScrip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sync, return type, interface 지정하고 source 마찬가지 input type도 interface로 지정했죠. 그죠? interface type.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에러가 나중에 컴파일 에러가 들어가게 되겠죠. 타입을 지정했으니까. 그래서 위에 우리가 본 에피소드에서 보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div가 하나 있고 두 번째 div가 하나 있고 그리고 hello 이거는 h2로 표시가 되고 있고. 그죠? 세 개의 어떤 비주얼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first name 이렇게 만들어 주고 last name 그리고 hello 네임 이렇게 지정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네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요거예요. 네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그냥 요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건 이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바꿔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그냥 지워버리고 주석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네임으로 바꿔줬어. 네임. 자. 됐네. 네임.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중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컴바인인데, 이 컴바인에 대해서, 컴바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한 건 있습니다만, 리멤버도 지워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 컴바인으로 하는 경우보다 일단 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멀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하죠. First name 불러와서 뭐 똥똥똥똥 start with이 넣어주고 last name start with이 해주고 이 마중물 돌 마중물 넣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VDOM으로 표시해주고 return VDOM 아주 단순한 형태로 바꿨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거 뭔지 모를 좀 골치 아파 보이는 것들은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 파일을 돌리면 되겠죠. npm run 브라우저 파일 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은 수정된 코드가 나타날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화면이 리프레시 되면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먼트 보면은 이렇게 메인 컨테이너가 있고 뭐 div 여기 있네요. div에 p 하나, first name 또 p 하나, h2 하나 요 세 개. 그죠? 클래스 퍼스트, 라스트 잘 지정돼 있죠? 타입 텍스트 주어져 있고, 그죠? 요걸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코드에다가 요걸 적어준 거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이걸 뭐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어디 필요할 때마다 참조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지 않겠는가. 이게 스냅돔이에요. 스냅돔인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는 기는 좀 그럴 거예요. 저도 뭐 외우려고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이미 있는 파일을 참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보면은 first name 주피터, last name 팀. 그러면 이렇게 팀이 나올 때는 주피터는 사라져 버리고,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주피터가 아니라 뭐 슈퍼맨 하면은 또 이 밑에 있는 팀이 사라져 버렸죠. 이게 멀지입니다. 멀지는 두 개의 스트림을 중에서 최종의 것을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두 개 스트림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있는 녀석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슈퍼맨이 마지막이고 여기다 또 다시 말 우리가 배트맨 하면은 이제 배트맨이 마지막이 됐으니까 앞에 있는 건 사라지고 이게 멀지입니다. 그런데 컴바인을 하게 되면 달라요. 컴바인은 해서 요걸 또 다시 돌려보게 되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중간에 요 컴바인 컨캐트 여기 말고 컴바인이 어디 있던가요? 요거 사이클.js고 observable combine all RxJS에서의 combine all이
이 엑스트림 그러니까 사이클 JS에서 이 양반 설명해 놓은 게 어디 있던데 지금 워낙 많이 일어나서 여기 있군요. 이게 migrate from RxJS from RxJS to stream 구글에서 이걸 그냥 검색을 하시면은 from RxJS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migrating from RxJS라고 하는 2016년도 오거스트면은 이게 몇월 달이죠? 하여튼 이달에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적은 글인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RxJS와 Xstream의 차이점 cold, hot 이렇게 개념도 넣는데 cold, hot 개념 우리가 따로 딱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Xstream은 그냥 다 하시니까 그래서 콜드와 핫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한번 에피소드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리멤버라고 하는 것 방금 우리 썼던 거 그죠? 리멤버 요게 이 글들을 여기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RxJS의 맵 대부분 다 엑스트림으로 그대로 비슷하게 옮겼습니다만은 어떤 건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RxJS와 엑스트림 우리가 RxJS는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중에 하나 보면은 combine all이 combine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은 RxJS와 Xstream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스톨츠가 적은 글이에요. 여기 있네요. Observable의 combine latest가 XS combine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다 설명드린 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영어가 좀 그러면은 번역기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CycleJS 방금 읽어보죠. 컴바인으로 바꾼 거잖아요. 바꾼 데서 팀 주피탈 되잖아요. 주피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남아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슈퍼 주피탈 슈퍼 하면은 뒤에 있는 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양쪽 스트림의 제일 마지막의 것을 다 하나씩 남겨두는 것이 컴바인이고 양쪽 스트림에서 하나만 남겨놓는 것 둘 중에서 제 최종의 것 하나만 남겨놓는 것이 멀지입니다. 멀지와 컴바인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컴바인을 하게 되면 다 들어오고 지금 리멤버를 쓰고 있는데 굳이 여기는 리멤버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도 잘 돌아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글자 수가 지금 이제 하나만 딱 적더라도 나타나죠. 라스트 네임도 하나만 글자 적더라도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규칙을 부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규칙을 부과해서 어떤 퍼스트 네임이 뭐 세 글자 이하이면은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여기다. 라스트 네임도 뭐 몇 글자 이하면 표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규칙을 줘서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법 그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시면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buried name 해서 이거는 이제 이름을 또 바꿔줘야 되겠네요. low flame 바꾸겠습니다. low flame을 해서 first name 필터 먼저 필터 돌리고 있죠. 필터 돌려가지고 first name, last name을 떼냅니다. 빼내고 first name의 length가 0보다 크고 그리고 last name의 length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엔드엔드 연결되어 있죠. 둘 다가 참인 경우에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person last name을 last name을 upper class 그리고 first name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buried name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 invalid name 그렇지 않은 경우 first name의 length가 0이거나 없거나 last name의 글자 수가 석자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잘 보십시오. 여기서 멀지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멀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둘 중에 하나만 표시가 돼요. valid name만 표시되거나 last invalid name만 표시되거나 둘 다 표시될 수는 없죠. 그게 combine과 멀지의 차이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invalid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valid인 경우에는 이게 나타나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buried name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merge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combine과 merge를 정말 기발하게 적용시켜서 어떤 테스트, 그죠? 테스트 어떤 룰 규칙
입력값에 대한 규칙을 부과한 겁니다. 굉장히 이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제 한번 이걸 덮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존에 있는 이 파일 있잖아요. 이걸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이렇게 아래 뜻을 붙여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index.ts 그죠? 그러면 index.ts 브라우저로 파일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타나겠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완성될 때까지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리와인드를 한번 제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표시해놔야 되겠군요.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구글링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가면서 학습하시면 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게시판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